눈물을 받았어, 직접. 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바람 맞잖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다는 거죠. 그때 느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냥 웃는 게 아니구나. 마냥 웃는 사람은 용인 정신병과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울기도 하고 바람 맞기도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 정도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 나는 혼밥 혼술 그리고 강의도 혼자 듣는 편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보죠. 2번, 나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3번, 하루에 한 좋아요를 한 몇 번 이상 누른다. 나는 보통. 그 다음 4번, 대급을 주면 지금 나이에서 10년이 넓어도 상관없다. 몇 살이세요? 25, 35 되는 겁니다. 대급 받는 대신에. 그 다음 5번, 나는 자주 우울하다. 자, 다섯 개 중에서, 다섯 문항 중에서, 자, 다섯 개 다 맞는 사람. 다섯 개 맞는 사람 한 분 생겼어. 안 맞는 사람이냐고 하는 게 없어. 그래요? 네. 다섯 개 다 맞는 사람. 안 맞아. 다 맞아. 네 개 맞는 사람. 네 개 나는 맞는다. 세 개. 네 개. 두 분이요? 뭐뭐 했었어요? 1번. 1번. 혼밥 혼술에 혼자 강의를 듣는 편이다, 보통. 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2번 뭐였죠? 책을 거의 안 읽는. 2번. 2번. 또 하나는? 5번. 자주 우울하다. 아니? 아니. 그러면 배급을 주는 그래서 늘려도 좋다? 그럼 좋아요를 하게 하면 10번 이상 누른다. 그건 내 거 잘게. 한 개도 안 맞는 사람. 나는 뭐 다섯 개 중에 하나도 내 하면 안 맞다. 그럼 정을 생각하고. 한 개. 한 개. 백창호 선생님 뭐예요? 책을 거의 안 듣는다. 한 개는 다 맞고, 그죠? 아니요, 그죠? 네. 그렇군요. 두 개요, 두 개. 두 개를 깨내네요. 국장님은 뭐예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요. 아, 혼밥 혼술에 강의를 혼자 듣는 편이고 좋아요를 하루 한 몇 번 정도 누르는 편이고. 좋아요를 하루 몇 번 정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본 이유는 나중에 세 개 뜬 분 두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나중에 꼭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사실 행복 고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요. 행복해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를 하루 10번 눌러야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도록 행복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뭐 인스타에서 스레드로 넘어간다면서요. 이 스레드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또 안 계시네. 다 해피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스레드. 네. 거기 보면은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힘든 것만 줄창 올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 별로 없구나. 아무튼 우리가 이런 그 다섯 가지를 보면 이제 혼밥 혼술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대세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땅과 우정과 가치가 있으면 어디든 오겠다. 상고장에도 오겠다. 빵이라는 건 뭡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우정,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문화를 나누고 그치? 자기를 얘기하고 위로받고 하는 거. 그다음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끈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꼭 어떤 돈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청춘들이 그런 어떤 욕망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요즘은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식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차곡차곡 6년, 3년 마음속에 전수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한대학교에서도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회과 수업에 동네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떡 돌리는 게 수업이에요. 예. 그러면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들이 꼭 물어요. 너 학교 가서 한대학교에서 뭐 배웠노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건 왜 수업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식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하지 않으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사실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 IT 시대에서는 평생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급을 주면은 10년이 넓어도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단 돈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급을 벌기는 걸렀고 그래서 뭐 대급을 주면 내가 10년 넓어도 상관없지 하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경제 4학년 학생들하고 제가 100명하고 강의를 하면서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한 70명 손들더라고요. 21살이면 31살이 되는데 그거 나는 감수하겠다 그래요. 우리 이 선생님은 그렇게 못하시겠죠. 지금 10년 늙으라고 그러고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20살에서 30살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나이가 이 나이 때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네. 이근희한테는 5분이 5분을 더 늘려주는데 5분 주더라도 아깝지 않고 다 쓸 수 있고 그때는 진짜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행복 고문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하루 37명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37명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요, 700명이 시도를 합니다. 700명이 시도를 하는데 37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2만 명이 생각을 한대요. 죽을까 말까.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복 고문을 받으면서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왜 긍정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룸이라는 시인이 그런 그 시를 썼어요.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이야말로 최고다 그런 생각을 시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외울 자신이 없어서 노래로 한번 들어봤어요. 몸에 모르는 분 계세요? 저 알려주세요. 저 촌에 사니까 저도 촌에 산 지가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 예. 그러다 이제 농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술 먹다가 한번 지어봤어요.
知っているそっているありだ。これやんてのまるてのありだ。これのんけ。これのんけ。